안녕하세요, 여러분.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? 이번 주말도 정말 빨리 지나가서 아쉽죠? 그래도 이번 주말은 눈이 왔어요. 사실 그 전에도 눈이 왔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못 봤어요. 그래서 진정한 첫눈은 이번 주말이에요.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눈 오면 좀 골치 아프긴 하죠. 주말에 와서 다행이에요.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 기온이 엄청 내려갔으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. 저는 무조건 롱패딩, 무조건 롱패딩만 입고 다닌답니다. 예전에는 코트를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추워서 안 되겠어요. 물소리,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들려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.
사실 오래전에 사놓고 이제야 활용하네요. 이 뻑뻑한 느낌이 뭔가 알 수 없는 쾌감을 일으키는 기분이요.
세 개나 두 개 남겨놓고는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끝이야. 요거 두 개 하려다가 오히려 다시 망가져요. 그리고 다시 못 돌아와. 할 수가 없어.
외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영어 이름이 비너스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세일러문 소품 사고 싶어서 둘러보고 있는데 요게 있더라고요. 비너스 변신 스틱봉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변신할 때 필요한 거. 막 비너스 메이크업 할 때 이미님이 사이트
살면서 꽃길만 걸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꽃길을 더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도요.
Yeah.